안녕하세요. 이렇다 15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르케님 오셨어요. 새해 첫 방송인데 아르케님 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케입니다. 네. 이렇다와 함께 보람되고 건강한 한 해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진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멘트는 뭔가요? 네, 이게 뭐 적응이 안 되네요. 아르케다운 네네, 준비된 네. 멘트라고 볼 수 있죠. 찰세님, 찰세님도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네. 새해 여러 번 이제 이미 방송을 했으니까 네네. 가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좀 생각하는데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정진한다 그랬잖아요. 정진. 네네. 우리 연구소에 정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정진하는 네.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아르케하고 네. 철 같은데 별로 내가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아. 네. 사실 관심도 없어. 알아서 하겠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을 또 줘야 되는 네, 사람이 되는 있죠. 사람. 네. 보살펴야 되는 사람. 네, 관심 안 쓰면 리설트가 안 나오는 아웃풋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네네. 이분은 관심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진 믿습니다. 네. 아니 하기사 연구소에서 네. 찬이샘은 뭐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또 많이 또 돌봐줘야 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손이 안 가는 아르케님. 쉽게 말하면 악역이죠. 네. 악역. 악역인데 이제 제가 네. 이제 이분한테는 악역을 할 게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네. 아르케님하고 우리가 기업살인법 네. 하고 아니에요. 나서 아 그거 말고 기업살인법은 그 다음이요. 알파조하고 했죠. 알파조는. 네. 저 지난번에 제가 한 게 데이터 산법이었는데. 맞아. 데이터 그게 산법. 그게 통과됐잖아.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예측했죠. 예측했어. 아,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방송하고 나서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통과되는데 이른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도 네. 다 찬성표를 던지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몰랐다고 지금 그래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모를 모를 수는 없어요. 네, 모를 그러니까 수 없죠. 그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암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 와중에서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 삼성의 불법 이 승계 이런 거를 조사하던 네, 네. 검찰 부서가 사라져 버렸죠. 네. 신라젠하고 상상인 조사하던 그 부서도 사라지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목표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늘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늘 암울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예. 예. 안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네네. 예. 이렇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르케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예. 이번 주제는 이제 이름을 붙이면 불공정한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한번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이 불공정하다? 예. 좀 독특하네요. 예. 공정의 시대야 말이야. 인공지능까지. 예. 인공지능 넘어져도. 예. 인공지능이 지금 뭐 온라인 상품 판매라든가 네. 뭐 공공 정책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 알고 있는 검색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이렇게 사용돼 여러 분야에 사용되면서 또 문제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왜 그런지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다 방송 시작하면서 늘 이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닥칠 어떤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인공지능 이게 저는 이제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생소하기도 한데 이거를 이번에 다루려고 했던 계기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계기가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배달 앱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배달 앱 통해 가지고 음식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더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요기요라든가 네.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네. 네. 라이더들이 노조를 만들었죠.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 라이더 유니온 네, 그 관계자한테 네.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 라이더들이 배달 건당 받는 수수료를 받는데 네. 그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날 네? 9시에 공지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너무 불안하다. 그 하루살이처럼. 진짜 황당하네. 네. 거기다가 이제 라이더들한테 배정되는 주문 콜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수상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수상적이요? 뭐 이제 나중에 예를 좀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라이더들이 같은 장소에 그리고 이제 콜이 끝나서 주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몇 명 모여 있는데 같은 조건이니까 그 비슷하게 뭐, 와야지 예, 콜이 이제 비슷하게 뭐 분배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계속 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약간 머리가 약간 좀 이상해졌나?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인공지능 문제인지 뭐 네. 다른 문제는 네, 네. 좀 차차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어떤 관점에서 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뭐 좀 문의가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플랫폼 투명성이라는 개념들을 좀 전달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자료들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의식이 좀 더 확장돼서 네.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이것들이 얼마나 그 투명하고 우리가 기대하듯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는지 네.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네네.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 이슈가 될 만한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면 플랫폼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 불공정하다. 예, 그 불공정 AI가 아니 인공지능이 예. 불공정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전제가 깔린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 나온 딱 구체적인 사례로 딱 제시하니까 네네. 느낌 오네요. 예. 그래서 자료가 정리가 됐나요? 예,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이 그 정리된 자료가 오늘 이제 이렇다 주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디지털 환경하고 결합돼 사용되는 투명성이라는 용어가 이 배달앱 같은 노동중개 플랫폼 그 영역을 훨씬 넘은 넓은 범위에서 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색 뭐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소셜 미디어,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개인 정보 보호 그다음에 형법 시스템 이런 건 공공정책이잖아요. 네네. 이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되고 또 그 공공정책 안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하고 알고리즘이 편향돼 있는 결과들을 자주 이제 나타내고 또 불공정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의들하고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다뤄보면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례 담당 천희쌤이 계시잖아요. 제가 또 사례 담당이 네. 원래 정의 담당 아니었어요. 아, 개념 담당 네. 더하기 담당. 사례 담당. 네, 네. 아까 이제 배달앱 이제 사례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 저는 그거 가끔 해봐요. 심심할 때 그 우리가 이렇다 해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검색 엔진 중에 덕덕고라고 있었죠. 네, 덕덕고. 덕덕고. 예. 덕덕고는 이제 트래킹을 하지 않는 검색 엔진인데 똑같은 검색을 구글에서 했을 때와 네. 덕덕고 했을 때가 결과가 달라요. 아, 그래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뭔가 이 불공정이랄까 편향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불공정성 딱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그 신문에서 봤던 사례가 떠오르는데 그 인공지능도 인종차별을 한다. 아, 그래요? 인공지능도 성차별을 한다. 아. 이 그 제가 신문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2016년이나 한 17년쯤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국제 미인대회가 열렸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관심이 없으셨군요. 네. 저도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게 뜨는 거 있잖아요. 왜 보다 보면 갑자기 뚝 뜨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참가자들 프로필 사진을 딱 보고 인공지능의 얼굴 사진만 보고 이제 국제 미인을 뽑는 거예요. 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beauty.ai, 아, beauty.ai인데 네네. 유색인종 여성은 한 명도 입선을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럼 백인만 뽑은 거지 백인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입력된 네. 미인의 기준은 네. 백인이군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좀 오래된 연구 중에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이미지 검색에서 네. CEO 딱 이렇게 치면 네. 여성이 한 이미지 중에서 11% 정도가 검색됐답니다. 이거 좀 몇 년 된 그런 사례인데 근데 당시 그때 조사를 할 때 미국의 CEO 중에서 여성 비율이 27%였다 이거야. 실상은 27%인데 검색은 11%밖에 못 해주는 거죠. 아. 예. 작가라고 쳤더니 네네. 여성이 25%가 이미지 검색됐는데 실제 여성 작가 비율은 56%였다는 거예요. 아. 예, 우리 지금 저기 지금 받은다 포함해서 네. 텔레마케터라고 쳤더니 텔레마케터는 주로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예, 이분들은 여성 이미지가 64%나 구글에서 검색되는데 실제 사례는 거의 남자 여자가 50대 50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이 너무 분명하네요. 성차별, 보니까. 여성차별이 아주 아주 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도, 네. 그러니까 유색 인종이자 네. 여성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정말 좀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마돈나 이름이 마돈나라서 검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백일 이제 착각하고. 아, AI가. 예. 근데 네. 저는 검색 안 되고 가수 마돈나가 그렇구나. 검색이 네. 되죠. 이번에 네. 이제 가수 마돈나가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용감한 사람이죠. 여성이야. 예. 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차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상 거래에서 어떤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추천 뜨는 거. 또 이제 미디어 시장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의 노출도가 달라지는데 네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점점 그걸 더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럴수록 더 또 편향이 되고 그렇게 되는 네네. 건데 이걸 이제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승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곱에 제곱에 곱하기 곱하기 해서 점점 노출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개 컨텐츠가 있는데 처음에 한번 이게 1위가 됐어. 네. 호응도에서.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이면 조금 더 많이 노출하게 되고 좀 더 많이 클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노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사실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 의도적 노출을 하면 그 승수 효과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네요. 도대체가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되거든요. 이걸 온라인 상거래에 적용해 보면 처음에 다른 경쟁 상품보다 약간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었는데 네. 판매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보통 위너 테이커, 승자 독식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winner takes it all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참 굉장히 우울하네요 지금. 그러네. 그런데 네. 네. 뭐 정치 분야에도 또 사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정치. 아 그래요? 그렇죠. 2016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때 이제 대선 동안에 유튜브 동영상 시스템에서 그 동영상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뭐 이 정치 관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동영상이겠죠. 트럼프 후보한테 우호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추천이 됐어요. 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추천 대부분이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의한 추천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트럼프 가짜 뉴스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법학자 조나단 지트레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게리맨더링. 아,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이라고 네. 그러면 네. 그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렇게 뱀 모양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디지털이 붙어가지고 물리적인 네네. 어떤 지리적인 선거구가 아니고 디지털의 정치적 지형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치 집단한테 너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그런 우려하는 거고. 디지털의 정치 지도를 싹 이렇게 교묘하게 예. 바꿔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도 사실 이런 알고리즘 일고 그 인공지능의 어떤 편향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논의가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사례도 그렇듯이 이 문제가 정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전면 배반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실감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런데 처음 이렇다 주제 소개할 때 아르케님이 형사 시스템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또 뭐죠? 어떤 내용인지. 미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2000년대 네. 초반이에요. 그 형사법적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들 기소된 이제 상태인 거죠. 네. 피고인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계산 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 이름이 이제 COMPAS 콤파스 콤파스라는 시스템인데 네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 뭐 이 사람은 보니까 재범을 저질 가능성이 높아. 이거 봐라. 근데 뭐 야. 지금 현재는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지만 이 사람이 과연 풀어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이렇게 나와야 될 아니면 출까? 나타나야 될 시점에 출두해야 될 시점에 나타날까? 이런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위험도를 가지고. 야. 그리고 이제 점수화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걸 받아야 될 사람 받아 해줘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지? 네. 그걸 알 수 있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공개가 안, 어떻게 도대체 뭘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공개는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법원의 이 판사들이 이걸 참고 자료로 쓰는 쓰려고 이제 만들어진 거 실제로 쓰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를 네. 이게 2016년에 네. 그 조사 저널리즘 사이트 프로 퍼블리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위험 평가 알고리즘 이 컴파스죠. 컴파스가 이 부정확하고 인종적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그 이 드러내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그렇겠죠. 했어요. 그렇겠죠. 예. 발표 내용을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폭력 범죄를 저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 중 20%만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뭐 컴파스 위험 평가에 따를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재범을 저질 가능성이 거의 두 배로 높게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컴파스 시스템에서 인종적인 요소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뭐 인종 편향을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제 결과치를 보니까 이 두 배 높게 나오는 거죠. 아하. 백인은 흑인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더 자주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등등등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인종 편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개발 회사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반박을 하면서 이제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뭐 한 사례도 있는데 2016년에는 한 장기 형량을 선고받은 한 피고인이 내가 왜 그 장기 형량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컴파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형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그런데 법원이 당신이 그걸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데 아니 내가 무슨 기준으로 평가되는지가 알아야 되지 않나?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이 그 컴파스 시스템이 편향돼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온 건 아니고 이미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개인의 아주 중대한 인권 문제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아직 이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르케님 사례 들어보니까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뭐 인권 문제까지 지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 실. 범죄 얘기하니까 저는 영화 떠오르는데 마더랜드 영화 좋아하시죠? 제가 저는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어요? 아니 저 못 봤는데 그거 알아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리 살인을 저지를 할 것이란 걸 예측을 하고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프리 크라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물론 사람들이 개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면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가서 벌써 딱 잡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당신은 재범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그래서 누구를 죽이러 가죠. 그래서 그 범죄 시스템에 살인이 탐 크루즈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예, 베이비비비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영화가 실제 현실화되는 거랑 현실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편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걸 잘 보여주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이 아직 덜 돼서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은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예. 예. 뭐 사실 오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럽 의회가 2019년 3월이죠. 3월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알고리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뭐 이런 제목을 달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알고리즘 불공청의 원천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네 가지 원천을 정리를 먼저 하면은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편향된 가치가 구현돼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렇다해서 다뤘던 얘기인데 기계학습, 뭐 심층학습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시키는 초기에 이제 그 학습 시키는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훈련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또 세 번째가 이 그렇게 훈련된 데이터로 출발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뭐 처음에는 제대로 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잘 굴러가다가도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또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또 편향돼 있으면은 삐딱하게 배운다 이겁니다. 에이. 그래서 뭐 편향된 삐딱. 데이터가 또 세 번째 원인이다. 삐딱하다가 아르케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뭐 데이터도 문제 없고 뭐 설계도 잘 됐는데 네. 이거를 시스템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뭐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도 또 편향이나 불공정 차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첫째 유형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네. 설계에서 편향된 가치는 예를 들면 알고리즘 개발자가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죠. 아. 이제 간단하게 어떤 가정적인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채용과 관련해서요. 채용하는데 알고리즘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지원자의 어떤 점수를 이제 뭐 매기는 그런 알고리즘이겠죠.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알고리즘 설계자가 뭐 유명한 명문대죠. 그 아이비리그, 그다음에 옥스브리지대 뭐 이런 대학 출신들한테 가중점을 부여한다고 해봐요. 네. 네. 근데 이것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뭐 명문대 이렇게 한테 더 우선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종의 능력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한테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설계가 또 그거하고 별개의 또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명문대 출신한테 가중점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게 인종차별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일단 미국 사회에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한번 생각해요. 백인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백인과 흑인이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게임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취업 기회에서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인데 그럼 명문대에만 그냥 선호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그러네요. 사실 또 인종적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설계상 오류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워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넓적한 코와 뭐 곱슬한 머리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이 편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뽑게 되겠죠. 그런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공지능 편향이나 불공정 오늘 다루는 이런 차별행위 이런 게 그 상당 부분 원천 자체가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기대하는 거는 물론 이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판단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그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근데 왠지 객관적일 것만 같은. 네. 그렇죠. 근데 인간 자신의 오류가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네요. 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뭔가를 결정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쏙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맞아요. 기계가 그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그러면 두 번째 원인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두 번째가 아까 그 편향된 훈련 데이터였죠. 네. 그거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심층학습, 기계학습을 우리 이렇다 해서도 몇 번 했어요. 하는데 처음에 데이터를 딱 주입받은 훈련 데이터가 잘못돼 있어. 그럼 뭐 그걸 갖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킨 데이터 자체가 원래부터 편향되어 있으면 AI는 편향된 인식을 갖는 거죠. 네네. 쉬워요. 뭐 두 살짜리 애가 열 살까지 계속 편향된 얘기만 듣고 있어. 네네. 걔가 열 살 돼서 어떤 애가 되겠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미인대 얘기를 했었는데 미인대회에서 왜 유색인종이 하나도 미인으로 선발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 원래 그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에 비백인이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다. 이런 측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 세트에 주로 백인 얼굴들만 있기 때문에 네네. 비백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 있거나 학습할 수 있거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편향된 데이터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르케님이. 그럼 지금 차인쌤이 설명하였듯이 편향된 훈련 데이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아르케님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편향된 훈련 데이터는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자기 주입받는 거고 네네. 처음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 가끔 네. 두 살부터 열 살까지는 제대로 배웠어. 네네. 열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 애가 또 계속 편향된 데이터를 받아. 그럼 또 편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훈련 데이터가 잘못돼도 편향될 수 있지만 네. 훈련 데이터는 잘 돼 있는데 후에 입력된 데이터가 또 편향돼도 또 AI는 편향될 수 있다. 편향된 훈련. 점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아마 아르키님이 사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예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 일입니다. 예, 3월 달쯤에 일었던 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심층 학습 방법으로 개발한 챗봇 테이라는 걸 공개했어요. 테이. 예. 네. 근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제 테이는 이제 심층 학습 으로 개발된 그런 탭봇이니까 네. 테이를 예를 들면 갖고 놓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트롤링이라 그러는데 네네. 트롤링은 한국말로 하면 어그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화나게 하거나 네네네. 쓸데없이 관심을 끌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적인 발언, 네. 욕설 같은 걸 자꾸 학습하도록 일부 이용자들이 계속 갖고 놓은 거죠 테이를. 그러니까 결국 테이가 계속 그런 것만 노출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홀로코스트는 가짜다. 조작된 거다. 네네. 히틀러는 죄가 없다. 페미니스트가 되면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되게 위험하다.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된 지 16시간 만에 항복을 하고 테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아니 이런 아주 참. 근데 이용자들이 네. 이용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드러나도록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인공지능이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파산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네, 이용자들이. 자 어이가 없네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시스템의 부적절한 구현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의 설계나 뭐 데이터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적용 방식의 문제예요. 제가 위에서 미국 형사 시스템에 적용된 컴파스라는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이걸 만든 개발자는 이거는 형량 결정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가석방을 한다든가 뭐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하게 만든다든가 구속을 결정한다든가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뭐 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좀이라도 이게 수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결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많은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례에서 법원이 판사들이 이걸 형량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형량 결정하는데도 이걸 많이 참고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 설계자는 이거를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쓰라고 이제 만든 건데 네네. 이렇게 형량까지 결정하는데도 쓰는 거죠. 그러면 잘못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니, 것들도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형량까지 네.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검찰과 네. 법원도 참 믿기 어렵지만 네네. 인공지능은 더 못 믿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요 네. 이런 다양한 이제 원천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또 편향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어떤 다른 뭐 기술을 발전시킨달지 뭐 이러진 않을까요?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인공지능 문제 다룰 때 이렇다 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명 가능? 네. 뭐지? Explainable AI.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언급한. 네네. 네. 예를 들면 이게 형사 문제 이거 우리 언급했죠. 그리고 의료 분야 이런 데서는 네.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읽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결과가 그럼 공정하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의료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쓰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안 되면은 계속 분쟁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정의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 개발 굉장히 또 이것도 쉽지는 않아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 어쨌든 현재 기계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은 투명성을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거 인공지능이 제대로 판단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인공지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서로 돕네. 그러니까 제가 저래서 그랬지. 그런 말해 이러면서. 네. 좀 이걸 이해하려면은 네. 이제 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네. 좀 뭐 좀 어려운기도 한데 기술적 얘기긴 한데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이 다루는 의사결정 문제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알고리즘 분류하는 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하고 분류형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게 있어요. 최적화하고 분류. 예, 어떤 네. 의사결정을 다루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분류형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더 쉬울 거예요. 최적화 알고리즘 예를 들면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찾는 거. 내비게이션이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최적화 알고리즘. 또 재고 관리, 뭐 생산 일정 관리 이런 것들도 딱 무슨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죠. 그런데 예. 이런 거는 사람들 뭐 생명이나 삶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국 에너지 네. 수급 계획 시스템을 네네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 네네. 여기서 최적해라고 그러죠. 수학으로 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최적해를 찾는 방식으로 비결정 완전 다항식과 같은 이런 복잡성 이런 개념들이 사용돼요. 뭐 뭐라고요? 비결정 완전 다항식? 예, 뭐 영어로는 non-deterministic complete 뭐 폴리노미알 뭐 이런 이 폴리노미알이라는 게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항식이 어렵다. 다항식 결정을 네. 안 하는 완전한 다항식이에요? 어쨌든 이 컴퓨터가 네. 이걸 이 복잡한 이게 다항식을 풀어야 이게 최적화를 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게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최적화를 도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가하고 얼마나 네. 시간이 걸리는가하고 이게 이제 상충 관계가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중간 정도에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적화를 도출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저도 기술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오늘 논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류형 알고리즘이거든요. 분류형 알고리즘은 사물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기능을 알고리즘. 미인이다, 안미인이다, 그런 거. 아니가 뭐 고릴라다, 사람이다. 아하. 그런 거 이미지도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음성 인식도 그런 거예요. 자연어를 이제 그 번역해야 되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류형 알고리즘 대부분 근데 기계학습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게 인과관계, 영어로는 causal effect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인과관계를 인식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네네. 관계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빈곤이 증가하니까 범죄율이 증가하더라. 이건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이고 이 분류하는 이 기능 자체가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라서 위에서 말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있던 수학식이잖아요. 아무리 이게 복잡하더라도 이 수학식인 건데 그렇죠. 이런 수학적인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인 게 아니라는 거죠. 로직 자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하고 비교해가지고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이 원천적으로 좀 불투명해요. 이게. 그리고 오류가 일어났더라도 소프트웨어 디버깅 한다고 그러죠. 버그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특정한 결론이나 결정을 내리는 일을 확인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듯이 뭐 형사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 이쪽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내가 수용해야 돼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인 같은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이렇게 코가 생긴 거 눈이 이렇게 생긴 거를 미인이라고 하더이 이런 걸 자꾸 학습하다 보니까 거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학습된다. 뭐 그때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예. 아,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AI가 충분히 잘 개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도 과연 AI가 인간의 그 공정성이라는 개념, 네. 평등관념 이런 거를 다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있어요. 공정성 평등도 다 사회적 개념인데 사회에 네. 따라 달라지고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화가 또 큰 영향을 네. 미치기도 하고 고정적인 어떤 변수로 볼 수가 있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컴파스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회사 공개를 안 해가지고 니네가 도대체 위험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좀 공개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요소들을 질문하고 또
자기들 수집한 정보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건 가중치를 먹이고 이건 뭐 얼마를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인 점수를 도출하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법원이 그러면 이건 알고리즘이 정확하니까 또 공정하게 했을 거 하니까 네네. 이걸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왜 그러죠? 어떤 개인이 범죄 가능성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개인이 범죄를 뭐 다시 저지를 확률 이런 걸 계산할 때 네. 아니면 뭐 처음이든 간에 다시 저지를 간에 빈곤 또는 뭐 실업 상태 또 사회적 소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떤 교류 관계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소외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없죠. 예. 이런 요소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과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편향을 배제하려고 해도 이런 네. 상관관계를 전부 공정하게 이렇게 계량을 해가지고 이게 반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상관관계까지 이제 충분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잘 반영을 해서 그 범죄 예측 가능성이 실제 아주 근사치에 가깝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한 인권을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판사의 형량 판단이라는 게 특정 피고인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작동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법률과 판사들은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측은지심도 작동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에 구현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없죠.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또 이 얘기를 또 계속 또 질문하고 또 이어가자니까 네. 저희가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요거는 좀 남겨두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유럽 중심으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도 예, 영역으로 들어온 실천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예, 그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가장 먼저 개인정보 보호제도 들 수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이렇다 해서 논의했던 데이터 3법 얘기할 때 논의했던 네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약으로 이제 GDPR이라고 우리가 네네. 부르는 건데요. 그 영역이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유럽연합 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레귤레이션 디렉티브라는 말을 이렇다에서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좀 전에 그 데이터 보호 규정 그 네네. 규정이 R이거든요. R. R. 그게 이제 레귤레이션이죠. 네네. 레귤레이션은 뭐 규정, 뭐 법규, 네네. 규칙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건데 좀 뜻이 강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정이 되면 EU에서는 EU 회원국은 별도의 국가적인 입법 절차 없이 법으로서 효력을 그냥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법인 거죠. 아, 레귤레이션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침은 아까 이제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네. 지침은 이제 EU 차원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제시라는 거고요. 조금 약한. 약한 거죠. 네, 네. 무슨 디렉트라는 것은 지도한다. 우리가 네, 네. 유도해서 더 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권고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이런 권고. 의미가 있을 네,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실현하려면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를 해야 이게 실현이 되는 훨씬 약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요거 이제 자주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다 300회를 하고 400회를 하건 네. 잘 기억해서 레귤레이션이 강하고 디렉티브는 약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제가 이제 GDPR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인데 찬희 쌤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GDPR은 2016년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효, 그러니까 법이 실제적으로 발효된 시기는 2018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서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이 있기 전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 지침이었어요. 이게. 이게 이제 디렉티브? 네. 예, 예. 데이터 예. 프로텍션 디렉티브였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네. 이거는 1995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규정으로 승격한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지침을 규정으로 이렇게 바꾼 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새롭게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지침이 이제 규정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GDPR에서 특별히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의식하면서 들어온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Right to explanation인데 영어로. 이거는 이제 GDPR 13에서부터 15조 사이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데이터 처리자, 뭐 기업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겠죠. 데이터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언제, 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또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을 요구할 권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이제 뭐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규정 그 용어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석상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 22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이렇게 22조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응? 그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정리를 프로파일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프로파일링 우리 그 뭐 우리는 수사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크라임 막 이런 종류에서의 프로파일 효창원 전문 프로파일러. 네, 그것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네. 이제 인공지능 용어로 좀 더 발전된 건데 개인의 직업이나 관심사나 네. 건강 행태 또는 뭐 신뢰도나 뭐 이동 위치 이런 것들 이런 걸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자동화된 처리 방법으로 하는 거죠. 뭐 처리한다는 건 뭐 수집하거나 네. 보관, 분석, 뭐 결합, 판매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자동화된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프로파일링은 알겠는데 자동화된 처리에서 자동화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개인 정보를 모집하는 방식쯤 되는 뭐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죠. 아, 네. 그러면은 언뜻.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내 개인정보 수집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이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은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 네. 예외가 있나요? 만불에는 예외가 있다. 뭐 계약의 체결, 네. 계약의 네. 이행 목적을 위한 경우, 네. 또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네.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할 권리가 그래요? 보통 가입할 때 동의하고 거죠.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동의해야 네. 가입이 가입 되잖아요. 되잖아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상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네. 네. 일상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네. 자기가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예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왜 수집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기사 아니 안 그러면은 플랫폼 경제 자체가 불가능할 테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 대응하는 제도를 다루고 있고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시는 GDPR도 그 실천 사례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것도 있죠. 최근 얘기인데요. 19년 6월 20일에 시행돼서 네. 올해 7월쯤에 이제 시행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정. 네, 네. 규정 얘기했죠. 레귤레이션이 네, 중요한 네. 겁니다. 이걸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레귤레이션의 목적이 뭐냐. 온라인에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위해서 네. 어떻게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냐. 이 방안이 뭔가 하면 네네.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 변수. 예, 말이 다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네네. 하게 만드는 어떤 수학적 변수들이 있겠죠. 네네. 요거를 다 공개하라. 예, 특정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네네. 또는 우대하는 고객 요 사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설명해라 이런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 7월부터 이제 발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7월부터요? 네. 예, 근데 참 유럽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대체 무풍지대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다 푸는 방향으로 지금 뭐 데이터 삼법도 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분이 점점 나빠지네.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네. 아르케님이 주제를 소개하시면서 배달의 플랫폼 문제 네네.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논의나 실천들이 나오고는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이제 뭐 유럽에서 네. 주로 유럽 차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거든요. 네. 이걸 다룰 때 사실은 노동중개 플랫폼을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노동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 이 업계에서도 이제 논의와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논의들은 주로 이제 국제 노동기구 우리가 ILO죠. ILO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 왔는데요. ILO는 주로 이제 보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노동과 관련 노동권과 네.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2018년에는 이제 디지털 노동 플랫폼 아키텍처 노동자 복지를 위한 플랫폼 설계에서 정책 공고 뭐 이런 제목의 이제 네. 자료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 아르케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얘기네요. 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플랫폼에서 네.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 비대칭을 주목합니다. 사실 이제 정보 비대칭이라는 거는 이미 그 일반 경제학에서도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유로 그쵸. 이렇게 원인 중 하나로 들어오는데 노동 중개 플랫폼에서도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더라. 네네. 물론 그 정보 비대칭 중에는 이제 소비자와 뭐 플랫폼 사이의 정보 비대칭도 있겠지만 이제 ILO니까 노동에 관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하고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어떤 정보 비대칭이 이 플랫폼 경제 뭐 이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그 시장 실패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요. 이 노동 중개 플랫폼에서는 이게 작업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작업이 필요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작업자 우리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부르기도 네네네. 하고 뭐 영어로 그냥 워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죠. 뭐 우리 중립적인 용어로 노무 수행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매칭 시켜주는 거거든요. 플랫폼이라는 네. 게 나는 이 일이 필요하니까 플랫폼 네가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아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앱으로 따지면은 내가 집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고 싶어. 근데 누가 배달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플랫폼 네가 찾아줘. 나는 주문만 찾아서. 할 테니까 네. 네가 찾아줘. 그런데 나는 배달을 해주고 돈을 벌고 싶어. 근데 내가 고객을 못 찾으니까 플랫폼 네가 찾아줘. 네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매칭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플랫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매칭을 하려면 소프트 앱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제 배달에서 보면 배달 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앱의 모든 정보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본이 월등한 정보 우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현저하게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알고리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앱의 정보 독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 집단 행동을 하려면 뭐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이 근본적인 어떤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이 불투명성이 해소가 노조원들이 다 모여 노조원들 다 모여서 모모 플랫폼 앱은 다 지우자. 지워버리고 막 이런 집단. 아니 응하지 않는 거죠. 오토바이 다 끌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누구라도 다 앱을 설치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이 필요하겠다. 새로운 형태. 또 뭐 2018년에 또 다른 보고서 내놨는데 제목은 뭐 이제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노동의 미래 이런 건데 이 노동의 알고리즘적 관리를 모든 종류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특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관리의 다섯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노동을 알고리즘적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그 특징이 첫째, 노동자 행동의 지속적인 추적.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걸 다 추적을 한다라는 거죠. 오토바이 위치도 다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둘째, 고객의 수용 내지 거부로부터 노동자의 수행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별표라고 있잖아요. 별표. 맞아요. 그렇죠. 계속 평가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인간적 개입 없는 자동적인 결정의 완성. 이건 뭐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뭐 매칭 시켜주는데 알고리즘 한번 짜이면은 뭐 작업자는 나 일 마쳤어라고만 신호를 보내면은 또 어떤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 사람이 다 일일이 하나씩 매칭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 자체가 앱 자체가 이렇게 매칭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보다는 시스템과의 교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개입이 빠지니까 관리자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 가지고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을 때 시스템에다가 화낼 수도 없고 이거 어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으로 낮은 투명성을 얘기를 해요. 투명성 문제를 이제 거론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나온 또 밝은 미래를 위한 노동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작업 매칭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편향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과 알고리즘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뭐 규정이라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거 만들 의무가 있다. 또는 또 노동 정책상으로 정부가 또 이렇게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동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정보를 담당자나 규제기관에게 전달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딱히 뚜렷한 답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플랫폼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 인공지능의 노동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권고 내용들은 ILO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편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구현된 게 있나요? 제가 이렇다에서 한번 플랫폼 노동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네네. 다룰 때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에서 2019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제정한 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6조를 보면은 디지털 노동자가 노동 조건에 관해 플랫폼의 통지를 받을 권리. 7조는 알고리즘 평판 시스템, 별표 말하는 거죠. 네. 그 기능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권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이라는 그 안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 알고리즘의 이 편향, 차별, 뭐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거기서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과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탈리아 지역인데 볼로냐 지역이에요. 이때는 여기는 이제 2018년 5월에 도시 상황에서 디지털 노동자의 기본권 헌장 이런 걸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선언문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거겠죠. 이 법 제2조 1항을 보면은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직원들과 협력자에게 계약 운영에 대한 예방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2016년 제정된 엘 꼬무리법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할 때요. 정식 명칭은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 경로 보장법 이런 이름입니다. 일종 우리나라 노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약관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 플랫폼하고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수행 조건에서 일체 변경에 관한 내용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약관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규정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규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해 가지고 좀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의 작동에 대해서 그것이 일방적으로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들로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제도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럽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늘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이름만 좀 봐도 이제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것들에서 먼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로냐 이런 여기는 협동조합도 유명한 협동조합도 유명하고 아니에요? 원래 그 적색 도시라고 하죠. 볼로냐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이렇게 그 제도화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르케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나라 라이더 유니온 있잖아요. 그래서 뭘 문의했었다. 그래서 아르케님이 뭐 정보를 뭐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문의 내용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유효한 정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어떤 편향성 네네. 불투명성 이런 문제들이 유럽 차원에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라이더 유니온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당한 네네. 경험들은 이 뭐 플랫폼 투명성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항의하고 또 시정을 네네.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얘기는 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꼭 알고리즘 그 인공지능의 편향성인가 그게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제 수수료가 매일 바뀌어요. 사실 이제 이분들은 너무한 것 같아. 하루 일당 또 뭐 일주일에 한 달 단위의 수입을 자기 예측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도대체 내가 몇 건을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또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잖아요. 예. 그 수수료 변경도 이게 거래 조건의 네. 잦은 변경은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 플랫폼 비즈니스의 고유한 성격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 라이더를 처음에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든가 네. 라이더가 이게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들이 굳이 여기서 뭐 얼마 동안 일하고 싶다, 뭐 몇 번 일, 얼마 기간도 그렇고 시간 하루의 시간도 그렇고 꼭 여기에서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자유로 형식상으로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라이더를 확보해야지 고객의 그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은 이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지만은
실제로는 라이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수료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 성과가 자기들이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또 경쟁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 조건 수수료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 확대하려고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 정책적 필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수수료 같은 거래 조건 조건들 노동 조건이죠.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작게 아주 자주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편향 문제와 성격이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윤 추구의 어떤 행위죠, 뭐 그냥. 예. 그래서 결국 사조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 배달의 민족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라이더에 대해서 주문 콜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그러니까 일이 마친 사람들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왜 한 사람한테 쏠리는 것 같다. 이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자주 이런 경험한 일이래요. 이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라이더들이 한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배달이 없는 상태에서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하게 그 한 라이더한테 콜이 집중되는 거예요. 다른 라이더한테는 콜이 안 오고. 그래서 라이더는 이제 관리자에 의한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뭐 관리자의 조작일 수도 있고 또 매칭 알고리즘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가 뭔가 원인은 모르지만은 정상적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순서상 관리자가 먼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매칭 알고리즘이 조작된 대로 반응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작이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네. 다 중간 과정에 다 이렇게 건드리면 조작인 건지. 애초에 그렇게대로 짠 건 조작이 아닌 건지. 요가 참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한국의 라이더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런던인데요. 네네. 영국 런던의 우버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불법이지만. 네네. 우버 이제 운전자들이 자기들의 경험 이거 우버 운전자를 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우버 피플 런던 포럼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경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겠죠. 한 드라이버가 우버 드라이버가 자신이 공항에서 공항은 쫙 택시가 여러 개 서 있죠. 거기 대기 번호 32번을 받아서 대기를 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0한 개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앞표 받은 사람들한테는 콜이 안 오고 32번인 자기한테 콜이 막 폭주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데. 네. 네네. 자기도 이해가 안 가고 앞에 있는 1번부터 31번은 더 이해가 안 가네. 이해도 안 가고 열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딱 알아봤더니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뭐냐. 이 우버의 보너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하면 보너스를 주도록 이렇게 설계된 게 있는데 보너스 목표치에 근접한 운전자들한테는 알고리즘이 작업코를 안 보내도록 알고리즘 설계해놓은 거야. 치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건을 해야 된다 할 때 뭐 92건이 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안 주는구나. 안 주는 거지. 보너스 안 주려고. 예. 마치 야구에서 무슨 계약을 맺어놓고 네가 몇 이닝 이상 나와야지 사인닝 보너스가 있는데 그냥 일부러 출전 안 시키는 거 비슷한 거지. 너무 치사하다 진짜. 이윤 친구 동기에서 이렇게 한 것은 과연 조작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 그렇게 짜놓은 거야 이 자식들이. 아니 그게 우리가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고. 네. 혹시 혹여나 한국도 네. 이 배달하는 라이더들한테 이런 전략 쓰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데요. 조사해보라고 해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예. 예. 예, 뭐 오늘 또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걸 더 많이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은 좀 더 수준이 낮을 것 같아. 진짜. 제가 좀 뭐. 대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 이유가 뭐든 이거는 이제 플랫폼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라이더는 어쨌든 왜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는 권리. 그러니까 접근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 니네가 공정하게 짰냐.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그게 뭐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자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들과 이 플랫폼 노동자는 동등한 계약 관계다. 그걸 항상 플랫폼 자본은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계약 일방자가 자기만의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 멋대로 알고리즘을 편향적으로 짠다면 이건 계약 위반이지. 그렇죠. 자기들 동등한 계약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플랫폼 노동자와 또 노동자의 조직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열람권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오늘 제가 오늘 아르케니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감명받은 얘기는 집단 행동권.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플랫폼 시대에 맞도록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라이더 유니온도 네. 지금 뭐 노동상권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뭔가? 뭐 그렇겠습니다. 예. 네. 아르키님이 많은 조언을 주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여러 이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뭐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 뭔가 우리 삶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핑크빛 미래에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을 우리가 늘 목도하게 되고 그렇죠. 또 살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